오늘 함께 볼 말씀, 창세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인류 최초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거부당하자 동생 아벨에게 분노했고 얼굴 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한 이유는 가인 자신이 가졌던 욕심과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원했고 아벨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가인에게 예배는 성공과 출세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아벨은 사랑하고 지켜야 할 동생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할 경쟁 상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인에게 내면을 성찰하라고 주신 사랑과 배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한 가인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사람이 변하는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나쁜 짓할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자아를 주님의 재단에 드려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야망을 포함한 세상적인 것들, 죄된 모든 것들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성찰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예배는 어느 순간에 형식과 습관이 되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으로 습관으로 드리는 그 예배. 왜 그런 예배를 드렸을까요? 야망과 욕심 때문입니다. 다윗은 야망과 욕심을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야망과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을그 예배 하였 지만 상한 심령 으로 드 리지 않았던그 예배, 자 기의 욕심 과 야망 을 주님 앞에드 리지 못한 그 예배, 그러 한 예배 를 드린 다윗 은 사람 을죽 이고 남의 아내 를 빼앗 는 사람 이되었 다는 것을우 리가 명심 해야 합니다. 예배는 나의 삶을 성찰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사람은 존재혁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예배, 상한 심령이 없는 예배는 기쁨과 감동이 없는 형식이 되어지고, 그러한 이 예배는 결국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사람이 변화될까? 아닙니다.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사람들은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영적전쟁하십시오.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전쟁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바위 위에 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 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시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련을 이겨낼 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지만, 아멘으로 받지만,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시련을 말씀으로 이겨낼 때 말씀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가시 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염려와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가 나를 지배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나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때, 나를 성찰하며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생겨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합니다. 나를 죽입니다. 나의 야망과 욕심을 버립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그 가난해진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요해지려고 얻으려고 예배하지 마십시오. 나의 뜻을 이루려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말씀을 받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나를 비워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내면서 그 비워진 마음에 말씀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시거든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나의 야망과 욕심과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주님의 재단 위에 나를 태울 때 진정한 나를 혁명하는 그 말씀의 기적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르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마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존재혁명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